안녕하세요. 야간 작업실의 백선생입니다. 이번에 작업할 차량은 카세과에서 나온 마츠다 코스모 스포츠예요. 명품 킷으로 알고 있어요.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. 킷이. 저도 뭐 이거 어디 구석탱이 있는 거 하나 구했습니다. 박스 막 터지고 그랬는데 저는 요거 또 버전이 생각난 게 있어서 생각해놓은 컨셉으로 만들려고 해요. 일단 뭐 바디는 잘 나왔네요. 명품 소리를 왜 듣는지 알겠는데요. 아 하지만 이건 뭐 엄청 뭐 심각하네요. 왜 명품인지 모르겠네요. 보이시나요? 심각하죠. 아니 안 보이나? 안 보이시나? 네, 보이시죠? 네, 쭉 수축이 그냥. 네.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재수없이 걸린 것 같아요.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. 또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완전 파여 있네요. 그걸 제외하면 뭐 킷은 뭐 여느 하세과와 같이 딱딱하고 짱짱합니다. 부품은 단출해요. 일단 외기 부품들 있고 외기 부품은 지워야겠죠?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지울 거고요. 뭐 언더게이트, 아, 요거 휠캡은 언더게이트 되어 있고요.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네요. 이것도 언더게이트입니다. 뭐, 이거 제작을 할 거니까. 한 번씩 싹 훑어만 갈게요. 영상 그랬죠. 실도 그냥 까만 힐이고 단출하게 돼 있네요.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아 이것도 계기판 몰드네요. 계기판 몰드 돼 있어요. 보이시나요? 계기판 몰드로 돼 있습니다. 클리어 부품이랑 저 안에 회색 시트는 뭐 바닥 시트인지 뭔지 뭐 그런 거겠죠. 이게 테두리가 크롬이던데 여기 테두리가 전혀 없네요. 데칼 들어 있고요. 헤드라이트 사이드가 크롬이었는데 저 유리 헤드라이트 부품에는 가이드가 전혀 없었거든요. 아, 저기에 은색을 칠하는 거군요. 아, 예. 이게 크롬이네요. 예. 여기가 크롬이고. 자, 이건 막 천천히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나갈 거고. 야,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, 이거. 저렇게까지 심한데. 정말 시원하게 뽑아놨네요. 많이 두껍습니다. 이게 좀 됐나봐요. 나온지가 킷이 야 이건 바디 다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. 뭐 파팅 라인에 갖다 쳐도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제가 그림을 그렇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. 몰딩 라인이 이쪽으로 왔고 다시 이렇게 나가네요. 죽었네요 이거. 안쪽에 서페로 차폐해줬고요. 아까 그 부분은 그 타미야 퍼티 바르고 서페 한번 살짝 뿌려줬어요. 뭐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걸려가지고 뭐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막 혼자 열폭했을 텐데
그래도 뭐 이런 영상 찍을 때는 또 이런 또 하나가 또 생기니까 이런 거엔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이걸 처음부터 사포로 밀면 한참 걸리잖아요. 그리고 다른 데 데미지를 주니까 저는 요거 스타렉스 이 세라믹 나이프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요. 이게 일반 칼날에 비해서 그 데미지를 덜 주거든요. 뭐라 그래야 되지?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안 비잖아요. 근데 분명히 칼날은 있거든요. 이게 뭐 설명을 못 하겠네요. 하여튼 저 이런 용도로 쓰면 좋아요. 이렇게 이런 몰딩 라인 정리 되죠? 이걸 처음부터 그 보여드리지 않고 사포로만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익숙치 않으시면 여기만 딱 긁어내야 되는데 다른 데 데미지를 주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뭐안 보여드렸어요. 근데 뭐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칼날이 이제 이 평날이 있고 요렇게 약간 그 곡선형 날이 있어요. 곡선형 날로 긁어주시면 좀 빨리 하겠죠 작업을.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이 다른 데를 지나가면 바디에 데미지를 남깁니다.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돼요. 익숙해지시면 하기상 뭐 써봐야 익숙해지죠 이것도. 근데 데미지 남긴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. 너무 깊은 데미지가 생기게 되면 그 사포질만으로 또이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아주 아주 크게 그 몰딩 라인이 남아있지 않은 거라면 될수 있으면 그냥 사포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내주고 할 거예요. 이게 데미지를 안 준다는 얘기가 이 칼날을 한번 이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대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. 뭐 이게 정확히 그런 용도로 나왔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살 사포는 400번이에요. 스타엑스 400번. 400번 밑으로는 저는 400번도 잘안 쓰여요. 이런 작업 아니면 400번까지 갈 일이 없고요. 바디에 그렇게 뭐 300번대 뭐 200번대까지 갈 일은 없는 것 같고 400번이면 충분하죠. 이런 데미지가 아니 아침 데미지가 아니라 이런 수축 잡는 데는 괜히 많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른 부위에 더 데미지 주면은 그거 수정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. 될수 있으면 이것도 물 사포로 꼭 해주시고 저도 요거 아주 크게만 400번으로 할 거고 400번 안할 거예요. 여기에 깜장색 서페이스 올려준 것도 경계선 확인하면서 작업하려고 올려준 거예요. 그 정도 이제 아시죠? 아,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군요. 이게 헷갈려요. 자꾸 이게 점점점 이게 무슨 더 나가야 되는지 계속 똑같이 가야 되는지 계속 똑같이 가는 게 맞겠죠. 이 정도만 해줄 거예요. 400번은. 더 하면 데미지가 가서 좋을 게 없어요. 600번 사포가 저쪽에 있었네요. 600번. 이거 참 좋아요, 저는. 마찬가지로 물사포입니다. 좀 당겨볼까요? 이 사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지금 패널 라인이 하나 있죠. 트렁크에
그냥 막 하면 이 라인 다 뭉개지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딱 요 부위만 집중적으로 사포질 해주세요. 그리고 아까 400방으로 400방 사포가 닿았던 곳은 꼭 600방으로 한번 600번으로 한번 해주세요. 이런 작업을 요새 나오는 키트에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게 착 나오면 좋은데 감히 예상컨대 한 번에 안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.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. 이거 한 번에 잘 되면 좋은데 뭐 기포가 생긴다든지 하여튼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에 처리하긴 힘들어요. 이걸 일단 요 정도 해주고요. 이제 여기다가 서페를 올려보면 또 면이 보입니다. 이 상태로는 이게 안 보이더라도 서페이서를 칠을 해보면 아 어디가 지금 뭐 됐구나 안 됐구나가 또 보여요. 네, 확인을 하고 또 다음 작업 이어갈게요.